스마트폰에 사진이 꽉 찼는데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우선 쉽게 할수 있는 말은 이런 거죠. 아, 거기 사진 중에서 필요 없는 거좀 지우세요. 그리고 동영상 필요 없는 거 지우면 그 사진 여러 장 지운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지워서 쓰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워가지고 또 하루 정도 쓰다가 그 다음날 또 그래요. 또꽉 찼습니다. 또 지우세요. 또꽉 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카카오톡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보세요. 지우면은 메모리가 또 늘어나죠. 근데 또 2, 3일 있으면 뭐 길게는 1, 2주 있으면요. 또꽉 차가지고 사진을 더 이상 못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방법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저는 스마트폰이 꽉 차면요. 그냥 새거 사요. 그래서 스마트폰 뭐두 개, 세개 이렇게 놓고 옛날 사진 보고 싶으면 옛날 스마트폰 열어보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돈이 많은 분은 뭐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돈이 많은 그분도 이게 이제 5년, 10년 지나면요. 그 스마트폰이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케이블이 서로 안 맞는 수가 생겨요.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나왔던 거 지금은 케이블 없어서 충전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을 사진을 지우고 동영상을 지우고 카카오톡에 들어있는 그런 메모리를 지우고 해서 스페이스를 확보해가지고 사진을 더 찍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 임시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지 근본 해결은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근본 해결은 스마트폰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낭비고 그 나중에 몇년 지나면 그 스마트폰을 또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 가장 그 합리적으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방법, 돈 하나도 안 들고 하는 방법, 그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요, 몽땅 PC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가?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그 다음에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 되죠? 노트북도 괜찮고, PC도 괜찮고, 그런 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 이제부터 필요한 게 여기는 USB 케이블이에요. USB 케이블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와이파이로 하는 방법은 약간 좀 어렵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USB 케이블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죠? 충전기가 있으니까 충전기에 케이블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SB 케이블은 언제나 있고, 와이파이는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USB 케이블로 옮기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USB 케이블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이서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간단하게 요즘은 이제 하나도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A포트예요. A포트. 요걸 A포트라고 그래요.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아, 모양이 요런 게 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거는 컴퓨터에다 꼽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프린터라든지 스캐너라든지 그런 데 연결하는 모양이 요런 모양이 있죠. 요거는 B포트예요. B. 요거는 A, 요거는 B. 그래서 A에서 B로. 그래서 A to B. 참, 우리 클래스 이름이 왕초보하고 이가 들어가고 고수 이랬는데 여러분 뭐라고 읽어요? 우리 정여성 선교사님 뭐라고 읽으세요? 왕초보 투 고수. 예, 왕초보 투 고수예요. 왕초보 이 고수 아니에요. 여기 투 나오죠, 그죠? 투 나오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그냥 A, E, B, A to B 이렇게 하기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A to B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A에서 B 이렇게 되는 케이블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프린터 같은 건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2C 케이블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은 거의 이런 걸 쓰죠. A2C는 뭐냐면 요거는 컴퓨터에다 꽂고 요거는 C예요. 요거 C 타입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A 타입. 그리고 최근에는 C2C가 나왔다 그죠? 요런 케이블 아니면 자, 요런 케이블을 쓰실 거예요. 그 어댑터가 있죠? 그 110V나 220V를 5V로 전압을 낮춰주는 거. 거기에 이걸 꼽아가지고, 요거는 스마트폰에 꼽아서 이렇게 충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A2C.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사용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요 케이블이 있으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케이블을 쓰시는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케이블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A2C 케이블이 있다고 치고요. 사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 USB 포트에다 꼽아버리고요. 요거는 스마트폰에다 꼽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연결하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OK 눌러주면 그냥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스크탑 화면이잖아요. 데스크탑 화면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블을 제가 꼽아볼게요. 자, 케이블을 컴퓨터에다 꼽았습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에다 꼽으면 지금 바로 노트 10이 연결됐네요.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연결을 하면 요 노트 10, 저는 노트 10을 쓰는데 노트 10 인터널 스토리지. 아마 한국말로는 내장 메모리 뭐 아마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 인터널 스토리지를 이렇게 눌러요, 그냥. 일반 그 컴퓨터에 그 폴더 선택하듯이 이렇게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폴더가 쭉 나와요. 다른 건 열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뭐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여기 뭘 열어보냐면 이거 DCIM 있죠? 디지털 카메라 이미지 그런 뜻이에요. DCIM.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DCIM 밑에 서브 폴더가 나와요. 그 밑에 있는 폴더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신경 쓸거 없고요. 여기에 카메라 있죠, 카메라. 카메라를 클릭하면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쫙 나와요. 네,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크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보기에서 디테일 누르면 이렇게 뭐 파일 타입도 나오고 사이즈도 나오고 언제 이것이 기록됐는지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라지 아이콘 화면이 이렇게 커지고요. 또 엑스트라 라지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렇게 한눈에 쭉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진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을 내 PC로 옮기면 되거든요. 내 PC로 옮기는 방법은 여기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바탕화면에서 제가 옮기는 거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폴더 안 만들고 옮기면 안 됩니까? 아, 돼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요. 지금 저는 168. 아까 제가 이거 좀 정리했어요. 한 2000개 정도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그걸 전부 백업을 받고 실습용으로 168개를 남겨놨거든요. 그럼 이 168개를 다 갖다가 여기 화면에 해놓으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폴더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New가 나와요. New. New에서 folder.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New Folder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New Folder 그냥 놔두면 또 만들면 New Folder 1, New Folder 2막 이렇게 나가니까 구분이 안 돼요.
여기다 이름을 쓰면 좋겠죠? 스마트폰, 폰, 사진, 백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폴더 이름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놓고 더블 클릭하면 이 폴더가 열리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놓고요. 여긴 비어 있어요. 스마트폰 사진 백업이라는 폴더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보면, 이게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엑스트라 라지 아이콘으로 보겠다. 또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네.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여기가 지워지는 못하느냐?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지우려면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되죠. 딜리트.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그렇게 해도 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고. 정말 지우겠느냐 물어요. 여기는 이제 그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트래시 빈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퍼머넌틀리 딜리트. 여기는 지우면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도 뭐난 지우겠다.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 또 이쪽에 하나 복사를 해놨으니까 이걸 지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딜리트. 영원히 지우겠느냐? 이건 트래시 빈이 없어요. 예, 예스. 지워졌죠? 자, 그러면 일반 폴더하고 얘가 똑같이 활동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이게 뭐 제가 아까 보니까 2,000장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3,000장도 들어있고, 5,000장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선택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컨트롤 A.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된 거예요. 167 아이템이 선택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을 cut and paste로 할 수도 있어요. 잘라내 가지고 제가 move 할 수도 있어요. move 할 수도 있는데, 자, move 하는 거는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move 하는데 사진이 많으면 2시간, 3시간 걸리거든요. 사진이 뭐 3,000장, 5,000장 되면요. 3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그 3시간 옮기는 동안에 뭐 정전이 된다든지, 누가 뭐 케이블을 모르고 뽑아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브 시키는 것보다는 카피를 뜨는 게 좋아요. 그냥 그대로 다 카피가 됐구나. 이렇게 개수를, 파일 개수를 딱 확인해보고 다 옮겨졌으면, 그때 지우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자, 한번 무브를 해볼게요. 요두 개를 무브 할게요. 컨트롤, X 해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 예, 여기 없어졌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 이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그럼 이거 한번더 해보죠. 컨트롤 X, 컨트롤 V. 그죠? 옮겨졌죠? 자, 이렇게 옮겨지는 거는 컨트롤 A 해서 전체를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 위험성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한 3시간 또는 2시간 뭐 사진이 아마 한 1,000장 정도 되면 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30분도 걸릴 수 있고. 그럴 때 정전이 되거나 누가 케이블을 실수로 뽑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컨트롤 A,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이게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쫙 옮기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경우는 드래그 앤 드랍. 여기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드랍 놔버리면 옮겨지죠. 지금 쭉 옮겨지는 중입니다. 요게 10분 걸린다고 그래요. 다 옮겨졌다고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 A 해가지고 몽땅 딜리트하면 되죠. 몽땅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딜리트 이래가지고 몽땅 지워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뷰에 있었죠? 홈 가면 딜리트 이거 있죠? 이거 눌러서 몽땅 지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있는 뭐 2천장, 3천장이 다 지워지고 깨끗하게 비죠. 깨끗하게 비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사진을 내 PC에 있는 거를 그래도 몇 장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다 지우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내 스마트폰에 중요한 사진 몇 장은 넣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이 밑에 들어와 있어요, 얘가. 여기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쉬워요. 쉬운데 혹시 여기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